블루비와 노랑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문다리에게 말을 건넸어. 문다리는 우리를 잘 모르니까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지. 하얀비라고 소개한 양털같이 생긴 도깨비가 폴짝 문다리의 어깨 위로 올라왔어. 그럼 너희들은 누구야? 도깨비처럼 생겼잖아. 내 손바닥만큼이나 작잖아. 그리고 왜 내 다락방 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집은 뭐야? 너희들 집인 거야? 문다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도깨비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단다. 자, 하나씩 우리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게.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레드비가 이야기했어. 우리는 그냥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야. 우리는 슈퍼 도깨비라고.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알지? 거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하고 혹부리 영감 혹을 떼고 붙이기도 하고 방망이로 뚝딱하고 금은보화를 만들기도 하잖아. 그건 아주 평범한 도깨비들의 능력이야. 그 도깨비 1,000명이 모여도 우리만큼의 능력이 될 수 없을걸? 아주 평범하지. 맞아. 우리는 뭐 말하자면 도깨비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지. 노랑비가 으쓱하며 레드비의 이야기를 거들었어. 문다리 어깨에 앉은 하얀비가 이어서 이야기를 했단다. 노랑비, 으쓱대지 마.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은 거라고. 벌을 받은 거라고? 문다리가 눈이 동그래져서 되물었어. 응, 맞아. 레드비 말대로 우리는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었단다. 도깨비들의 신은 아니지만 능력이 뛰어난 슈퍼 도깨비였지. 우리들은 신이 나서 능력을 마구 써버렸어. 그걸 보고 정말 하늘 신이 화가 난 거야. 결국 이렇게 조그매져서 땅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게 된 거야. 하얀비의 말에 그린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어. 벌써 500년이나 지났어. 그리고 이 다락방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았던 곳이야. 네 아빠의 아빠의 여하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주인이었다고. 그린비가 갑자기 방구를 뽕 하고 꼈어. 보리밥 냄새가 콧구멍 안에서 진동을 했지. 뽕! 방구다 방구! 문다리는 그린비의 방구 소리에 크게 웃었어. 그린비의 얼굴이 빨개졌고 다른 슈퍼 도깨비들도 웃음을 터뜨렸지. 그만 웃어! 난 흥분을 하면 방귀를 뀌는 단점이 있을 뿐이야! 방귀는 건강에 아주 좋단 말이야! 그린비가 흥분해서 다시 한번 방귀를 꼈어. 그러자 모두들 깔깔거리며 다시 한번 크게 웃었지. 너희들 귀여워. 처음에는 두근두근 무서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문다리가 슈퍼 도깨비들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어. 핑크비가 문다리의 오른편 어깨에 폴짝 올라왔어. 핑크비에게는 복숭아 냄새가 났는데 아주 향기로웠지. 문다라, 네가 아기였을 때가 기억나. 우리는 다락방에서 널 지켜봤어. 누워만 있다가 폴폴 기어다니고 드디어 네가 두 발로 걸었던 날도 기억해.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를 찾아서 올라와 주었구나.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500년 동안 벌을 받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벌이 끝나. 이제는 작은 몸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돼.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어른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괴물로 알 거야. 우리를 잡아갈 거야. 레드비가 핑크비의 말을 이어서 했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어른들에게서 너희를 지켜줄게.